애미가 뭘 했길래?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아주 참신해요. 아니 애미가 맨날 집에 있는데 뭘 언제 개발을 해? 그냥 도와주는 사람 있었어요. 잘 됐네. 그래서 애비가 오늘 얼굴이 이렇게 밝구나.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제가 집사람은 정말 잘 얻은 것 같지 않아요? 저기요. 뭐야? 손 씻었어? 당신 정말? 아이고 그래 그래 잘 얻었어. 어디 가서 저런 섹시 얻어오냐? 이건 아버님 집인데 이거 주명 씨가 빼앗았다고 하더니 왜 세빈이 이름이 돼 있지? 뭐 하세요? 이거 셔츠 좀 정리해 주려고. 보니까 수선할 것도 있고 다림질이 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아침에 보니까 구겨진 걸 입고 나가더라고. 우리 오빠 원래 자기 옷 하나는 완벽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변했어요. 원래 누가 옆에 있다가 없으면 빈자리가 더 크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새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오빠가 너무 안 됐어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난 새언니가 처음에 우리 오빠한테 접근할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고 할머니한테 접근하고 내 눈엔 진실은 하나도 없는 가식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빠 눈엔 왜 그게 하나도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씌어서 잘 안 보이잖아. 처음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세빈도 나중에 주명 씨 사랑한 거 맞아. 그건 내가 알아. 그래도 사랑만으로 용서받기엔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오빤 지금 배신감으로 많이 괴로운 것 같던데. 배신감이 가라앉으면 이성을 찾겠지. 차라리 이대로 깨끗하게 정리되면 좋을 텐데. 뭐 더해줘? 준영 씨 옷장 좀 정리해주고 왔어요.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럴 여유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일로 좀 앉아봐. 고마워. 좋은 아이디어 내줘서. 사실 그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 남편이 남긴 기술이에요. 그걸 어디다 남겼는데? 개발 노트가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실은 나도 잊고 있었어요. 그거 나한테 좀 보여줘봐. 지금 그거 김상수 씨한테 있어요. 제가 봐도 모르는 전문적인 거라서 김상수 씨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야지. 서운해요? 당신 은근히 잘 삐지는 거 알아요? 삐진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그거지 뭐. 그럼 내일 회사에 가서 김상수 씨한테 받으면 되나? 응, 그러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네.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일 잘 되면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회사에 다시 나와서 일하고 싶으면 자리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당신은 지원 있기는 아까운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났어 정말. 근데 당신 주명 씨하고 얘기는 해봤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르기만 했어. 왜? 아니 그냥 저기 내일 시간 내서 얘기하려고. 걱정하지 마. 네. 아 배불러. 오늘 아주 맛있었어.
에이거. 저 그럼 안녕히들 가세요. 아 팀장님 여기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네? 아 저거 회식의 꽃은 2차 아니겠어요? 2차! 아 그래요 팀장님 우리 2차 가요 2차 응? 아 맞아요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그냥 가기 진짜 서운해요. 아 그래요 이왕 나온 거 한 잔만 더 하고 가요. 그래요 예, 이왕 가시는 거 그냥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요.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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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아유 귀여워 2차! 나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뒤에서 다 빼앗아 놓고 앞에서는 도와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순영이 손에 들려 이걸 보낸 거 아니냐고! 미안하지만 이딴 거 없어도 나 먹고 살아. 보란 듯이 살아줄 테니까 두고 봐! 가면 어떡해, 어? 저기요, 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뭔 내숭이야, 선수끼리 지금. 왜 이래요, 이거 나! 이봐, 일로 와! 이거 나! 어딜 가, 일로 와! 왜 이래! 일로 와! 이거 나! 일로 와, 우세빈! 뭐야? 나한테? 너 뭐냐고, 임마! 내 마누라한테 손 떼라고, 이 자식아! 왜 이래? 너야말로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고! 왕세빈, 어디 먼 데로 떠나라. 외국으로 떠나는 게 어떠니?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네가 떠난다면 모든 준비는 다 해줄 거야. 내가 전염병이야? 내가 벌레야? 왜 다들 나를 못 치워서 안달이야? 왕세준, 지순영, 그리고 한규진, 한주명. 이거 아주 재밌게 돼 있네. 저 지금 회사 안에 있습니다. 한규진 사장님을 좀 만나뵈려고요. 네?